안녕 다람냥이 다람. 엥? 오늘 텐션이 왜 이렇게 됐냐고? 간식 먹방을 준비했기 때문이지. 이히. 아니 우리 동네 무인 편의점에 오랜만에 갔더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가져와봤지. 뭐부터 먹어볼까? 먼저 이거. 근데 이거 팽이버섯이지 않아? 여기에 팽이버섯 함유라고 적혀있네. 뭐지? 팽이버섯 간식? 향나 진정구 오픈! 이것은 그 설곤약이 한 거 엄청 비슷한데? 오 이렇게 생겼어. 아 약간 좀 무서운 비주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앙. 와 귀엽다. 매워. 이거 맛이 진짜 딱 마라탕에 있는 팽이버섯 먹는 딱 그 맛인데? 와 이거 매워. 아 맵다. 팽이버섯 특유의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좋긴 한데 뭔가 간식으로 팽이버섯? 좀 특이하긴 하다. 다음은 락캔디. 짜잔. 이거 옛날에 엄청 유행이었었는데 그때 이걸 내가 먹어봤나? 안 먹어봤나? 기억이 없어.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앙.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결정들이 잘 떨어져. 이 작은 결정들이 아삭아삭, 아니 아삭아삭이 아니고 어도어도 파삭파삭 잘 씹히는 아주 달달한 맛. 약간 오렌지 맛 설탕 덩어리를 깨먹는 맛? 맛있습니다. 아 매콤한 맛이 싹 사라지는군. 다음은 마라풀 스낵. 약간 맵달 맵달 느낌으로 간다. 이번엔 매콤한 맛 오픈! 오 이렇게 생겼어. 짜자잔. 아, 잠깐만. 이거 냄새가. 아 이거 잠깐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거 향이 너무. 이거 하나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앙. 먹으니까 또 괜찮나? 냄새는 좀 그런데 먹으니까 썩 나쁘지 않네. 약간 과자계 두리안이라고나 할까? 냄새는 진짜 약간 좀 꼬리꼬리해. 근데 먹으니까 그렇게 꼬리꼬리하지만은 않은? 네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다시 들어가렴. 아주 신기한 맛. 이번엔 뽀글뽀글 개구리알 콜라 맛입니다. 아니 이거 청포도 맛을 먹어봤는데 콜라 맛을 내가 안 먹어봐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가져와봤지. 물을 꽐꽐꽐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가루를 넣어주고 잘 섞어줍시다. 이거 무슨 맛이지? 앙. 이것도 콜라 맛이네. 그 다음 얘를 콕. 손에 다 묻었어. 쫙 톡 되고 있는 거 맞겠지? 약간 불투명해서 잘 안 보인다.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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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약간 젤리보다는 이 국물이 맛있어. 콜라 맛 음료수? 와 여기 젤리 많다. 왕. 뭔가 젤리가 아주 입에서 사르르 녹는구먼. 아주 신기합니다. 다음 신기한 거 새우. 아니 새우 간식을 판단 말이야? 소하인 향라웨이. 새우 분말이 5%. 묵을 약간 새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슉. 잠깐만 비주얼이 약간 설곤약의 그곳인데. 아 이거 냄새가 진짜. 아까 맨 처음에 먹었던 팽이버섯 걔랑 그 마라 아까 과자 얘랑 셋 다 약간 비슷한 이상한 그런 향이 있어. 아 이거 아무리 맡아도 익숙해지지 않는구먼. 아 깍 떨어뜨렸어. 앙. 이것도 맵다. 이거는 약간 설곤약이랑 엄청 비슷한데 새우의 향이 은은하게 들어있는 그런 느낌? 이히. 빨리 달달한 게 먹고 싶어. 젤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 젤리지? 터키. 근데 터키가 아니고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오픈! 제발 신맛이 아니고 달달한 맛이길. 이 겉에 묻어있는 이 하얀 가루들이 달달한 설탕이길. 앙. 달달한 설탕이 아니라 새콤한 신맛 과일이 가루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다람냥이 워낙 신 거를 못 먹어서 그래. 보통 토리들 같으면은 이거는 새콤하니 맛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 달달한 거 먹고 싶어. 짜잔 밥솥 젤리.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한번 사와봤어. 어떻게 오픈하는 건가? 밥솥을 열어? 손잡이를 뜯어버렸다. 여길 뜯어야 되는구나. 오픈! 이런 길다람한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슉. 우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앙. 이거 맛있다. 달달해. 이거 식감이 좋다. 엄청 쫀득한 꿀젤리 같은 느낌? 앙. 아주 쫄깃쫄깃한 것이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롭 달공. 너도 말아볼래? 오픈! 이거 로롭 젤리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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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 이렇게 생겼구만. 아이스크림에 싸먹어봐야지. 메로나. 슉. 그러면 얘를 다 떼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싸고, 비닐을 떼고, 로롭을 탁탁탁탁탁탁 좋았어. 손을 씻고 오긴 했는데 너무 쫑글거렸나? 어디 보자. 오, 소리는 약간 바삭바삭의 소리가 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콜라 맛이 아닌 것 같아. 한 입 더. 앙. 이거는 젤리의 맛보다는 안에 메로나의 맛이 워낙 세가지고 약간 메로나 맛밖에 안 나는 것 같아. 젤리는 그냥 약간 식감의 정도? 지금 이에 다 달라붙어 있어 지금. 껍데기. 메로나는 그냥 먹어야지. 앙.
이거는 오리지널 롤업젤리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바삭바삭 씻겠습니다. 자, 오늘 무인 편의점에 여러가지 다른 나라 간식들을 한번 먹어봤는데 와 이거는 진짜 방에 향이 계속 난다. 이거 덮어놔야겠어. 오늘 의외로 이거 젤리가 의외로 특이하고 맛있었어. 생각보다는 좀 더 잘깃잘깃한 꿀젤리의 쫀득 버전. 그리고 락캔디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딱딱하지 않고 파삭파삭하니 맛있더라. 네, 요 세 가지 중국 간식은 진짜 향이 셋 다 비슷비슷해. 아주 신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토리들이 먹어본 간식 중에 가장 신기한 간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줘.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뾰로로롱. 이거 밥솥 젤리를 아이스크림에 싸봐야지. 슉슉슉슉슉슉슉슉. 오, 바로 딱딱해진다. 오, 앙. 이거 상큼하고 메론은 상큼하고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근데 젤리가 파삭파삭하진 않아. 좀 더 찌릿해졌어. 따로따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